기후대학 지역과학부의 마키히데키입니다. 저희 연구실을 소개하겠습니다. 저희 전공은 언어학입니다. 언어학 중에서 크게 세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언어의 조사를 통하여 특히 주어, 와 목적어의 조사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요즘은 중국 소수 민족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영어 교육입니다. 그 중에서도 최소 영어 테스트의 개량에 흥취가 있습니다. 최소 영어 테스트는 제가 2003년에 만든 시험으로 주로 3분 정도로 영어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일본어 교육입니다. 그 중에서도 최소 일본어 테스트의 개량에 흥취가 있습니다. 최소 일본어 테스트도 약 3분의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현재 연구실의 학생들과 함께 이와 같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런 분야에 흥취가 있으시면 기후에서 함께 즐기지 않겠습니까?